그럼 이어서 바로 영주 선비문화축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지난 2월에 영주 선비문화축제가 경상북도 지정축제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지정축제, 이게 어떤 건가요? 경북을 대표하는 내실 있고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최우수 축제가 두 개고 선비문화축제는 우수 축제. 원래 특이한 거는 경상북도에서 미색축제라고 해서 작지만 뭐 아름다운 뭐 이런 축제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 축제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조금 되고 있는데 최우수 축제를 지속적인 행정적 재정적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우수 축제를 또 최우수 축제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최우수 축제를 좀 숫자를 조금 늘려가는 게 우리 경상북도의 이게 관광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해당되지 않은 축제들을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도지정 축제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지정 축제만큼은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2020년도에 이 시스템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1년에 하는 거를 균등한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2년간 계속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또 뭐 예비 축제라고 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학계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도움을 주는 어떤 이런 시스템 제도가 바뀌었는데 경상북도 지정축제의 평가 시스템이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13개가 경상북도가 지정한 축제인데요. 특징들을 보니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들어도 아, 그 지역은 그게 특산물이구나 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네. 영양의 산나물, 성주의 참외, 울릉의 오징어, 청도의 반시, 의성의 슈퍼마늘. 네. 그러니까 특산품을 활용한 축제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이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축제가 선비문화축제입니다. 또 예천의 상강주막축제. 제가 이 13개 중에 한 절반 이상은 가본 것 같더라고요. 선비문화축제 오셨었어요? 안 가봤습니다. 제가 영주와 안동이 네. 자꾸 선비와 유교 가지고 네. 싸우고 있어서 여기서 가자니 좀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북부 지역의 나머지 축제는 제가 다 가봤거든요. 양쪽을 다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앞서 황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상북도 지정축제가 쭉 있는데 여기에 예산 지원하는데 다른 데도 도비가 다 매칭이 되고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요. 그럼 도대체 이 중에 경북도가 밀고 있는 축제가 뭐지? 좀 물음표가 붙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는데 선정한 축제들을 좀 앞세워서 좀 홍보해주고 여기서 성과가 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봐야지 좀 쫓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네. 네. 경상북도라는 그 광역지 자체다 보니까 이게 자체의 어떤 문화라는 게 다 기초지자체의 어떤 그 특징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자체의 영향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지금 있는 시점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문화수도를 지정해서 막 거기에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한 2, 3년 키워버리는 방식을 우리가 좀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뭐 각 지역에 있는 것들 이렇게 그냥 좀 나눠주면서 키우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경북이 볼 때 정말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화부보다는 좀 더 크게 지원하고 제대로 밀고 가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또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볼멘소리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돈은 철저하게 좀 선택과 집중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정 정도였던 그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북이 좀 적어도 10년, 20년의 문화적 위상을 좀 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렇게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구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도지정 축제에 대한 지정되는 것 자체에 우리가 지자체는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정 이후에 대한 방향들이 좀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대표 축제, 명예 축제라고 했을 때 물론 예산적인 차원의 지원도 있겠지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내지는 홍보에 대한 시스템이 수도권과의 심적 거리를 좁혀주는 캠페인이나 실제적인 목에게 도움되는 그런 홍보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좀 전폭적으로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수도권에서 한 차씩 더 내려오는 게 실제로 축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거면 제대로 된 후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